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Friday Night Funkin' X 이벤트. 지난번 X차라 뭐 잉크센즈 해가지고 언더버스 모드를 한번 즐겨봤었잖아요. 그 모드가 지난번에는 데보판이었는데 최근에 풀버전이 업데이트가 됐다고 해서 한번 바로 즐겨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저 뒤에 의문의 인물 X가스터, 얘가 보스로 등장할 것 같거든요. 바로 한번 가봅시다. 와, 뭐야 이거 방금 연출 미쳤네. 어? 자, 오늘 이 모드는 완전 초갓간 모드예요.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냈어. 진짜 언더테일 같이 만들어놨거든요. 이렇게 옵션 메뉴도 있고요. 프리플레이는 이렇게 해놨네. 야, 대박이다. 야, 이거 나중에 그러면 아마 2년 뒤에 요 푸나펑 모드들을 얼마나 발전돼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오,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언더벌스라고 언더테일의 팬분이 만든 새로운 차원의 세계관이거든요. 근데 거의 뭐 공식 퀄리티급으로 스토리라든지 세계관을 되게 잘 짜놓은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데, 언더벌스의 이전 이야기 엑스테일, 거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입니다. 엑스차라, 잉크샌즈, 엑스가스터. 그럼 일단 저번에 만났던 엑스차라부터 한번 만나봅시다. 오, 엑스차라가 왔네요. 엑스차라 같은 경우는 얘는 남자예요. 처음에는 착했었는데 누구 때문이었지? 엑스가스터 때문이었나? 걔 때문에 좀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랩배틀 할 때 보면은 저렇게 표정이 싹 바뀌어요. 악마의 모습을 띄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세계관 최강자는 저 여친과 남친이 아닐까 싶어요. 거의 뭐 랩배틀이 미쳐가지고 차원 이동까지 하잖아. 제가 기억하기로 요 모드 같은 경우는 좀 판정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난이도는 좀 있는데 어느 정도 플레이 하실 줄 알면은 깨는 데는 뭐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긴 해요. 자디나 위치 정도 깨실 수 있으면은 충분히 깨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떠오른다 그 악몽이. 그리고 엑스차라도 제가 기억하기로 말이죠, 이거 후반부가 뭐 굉장히 빡셌었어. 아, 저번에 플레이했을 때 여기가 끝인 줄 알았지. 하지만 그전은 그냥 준비 운동이었을 뿐, 본 게임은 지금부터입니다. 따따따따따. 가자! 제대로 빡센 거. 이거 옵니다 이제.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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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정신이 어지러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모드 같은 경우에는 뭐 판정이 좋은 것도 있는데 이 게이지를 굉장히 후하게 줘요. 야스. 자, 다음은 바로 잉크샌즈. 그들은 너를 잊을 거야. 네? 너를 대체할 거야. 포기해. 아, 근데 잉크샌즈 아작내려다가 내 손이 아작날 뻔했지. 간다. 야, 근데 여기는 근데 배경이 어디 위치지? 어, 맞아. 잉크샌즈 기억난다. 난이도 겁나 빡셌었어. 초반부는 할만하지 않네요. 예. 왔다 왔다. 아, 맞아. 겁나 힘들게 깼었어. 와, 이것도 여기서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니었죠 그때. 잉크샌즈는 저 뒤에 붙들고 있는 게 저게 무기인가 보네요. 저걸로 뭐 어떻게 공격한 거지?
그냥 언더테일의 센즈 같은 경우는 뼈다귀, 예, 그거로 날렸었는데 얼마나 셀지 좀 궁금하긴 하네. 근데 이 랩 배틀도 이 악랄하게 보여주는 거 보면은 상당한 실력의 소유자임에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하, 아, 진짜 틈을 안 주는구만. 자, 이제 보스인가요? 나와봐. 와! 이거 리듬게임 맞냐? 이제 리듬게임의 차원을 좀 벗어난 것 같은데요? 어? 어, 스몰 핑거? 아, 작은 핑크 펭귄이다. 와, 연출 지린다. 어, 저거는 그 반짝반짝 언더테일 별인데 땅에 빛나는 별이 있다. 너에게 쓸모 없을지라도 요건 너에게 결심을 채워준다. 짠! 나와라! 엑스! 오! 나왔구만. 최종 보스. 연출 미쳤구. 오! 님 뭐라는 거예요? 너이 자식. 이 멍청한 팔없는 자식. 뭔가 말하고 들은 것 같은데? 못 알아듣는 언어를 사용한 것 같은데. 와, 자, 엑스가스터 나왔습니다. 자, 엑스가스터 같은 경우에는 잉크센즈 친구래요. 그리고 여러 실험 끝에 마음대로 영혼을, 인공 영혼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따지고 보면 거의 신급의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신과 레페트를 하다니요. 오! 야, 저 게이지의 엑스가스터 보스도 좀 무섭다. 보스전답게 좀. 어, 하드코어 락 장르인 것 같은데요? 오, 뭔가 굉장히 보스와 잘 어울리는 분위기군요. 오, 진짜 요 모드가 후한 게 조금 놓쳐도 게이드가 안 깎여요. 그래가지고 좀 쉽게 깨시는 것 같아. 제가 봤을 때 한 2초 정도 깰 수 있으면 이거 충분히 클리어 가능하지 않나 싶거든요. 진짜 보스전 느낌 물씬 난다. 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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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나. 와, 아니 저걸 치라고? 쉽게 넘어가지 않는군요. 어, 좀 게이지 보니까 엑스가스터 궁지를 몰았어요 제가. 어, 저 당황 표정 보세요. 이 세계의 최강자는 남친님이시다. 그리고 여친 세계가 종말하기 직전 상황에도 여유롭게 이 비트를 즐기는 모습. 사실상 역시 진정한 악마는 여친이 아닐까 싶어요. 야, 이거 노래가 몇 분짜리야? 겁나기네. 역시 남친하고 여친은 얼마나 능력이 쩌는 거야? 뭐 차원 이동도 할 수 있고 처음 보는 신급의 캐릭터들하고도 그냥 되게 담담하게 랩배틀하고 말이죠. 뽀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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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황스럽다. 이걸 내가 치다니. 단언컨대 지금 현재까지 1위 모드. 지렸다. 너무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형들 휴바.